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하면 좋을 종목을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슬이 전문가부터 분석해 주실 텐데요. 이제 이번 주 그래봐야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이 더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네, 네이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도 뭐 내년이 더 좋을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좀 집중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알고 계시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내년쯤에 이제 일본을 비롯해서 굉장히 좀 해외 사업에 어떤 성장 모멘텀이 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본 이커머스 시장을 본격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려고 네, 좀 계획 중에 있는데요. 4분기부터 이 한국의 스마트 스토어가 이제 일본에서 마이 스마트 스토어 서비스로 이제 베타 서비스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정식 서비스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내년 1분기부터 지금 실행이 될 예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주체가 일단 그 일본 모바일 메신저인 이제 라인입니다. 라인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국민 메신저인 뭐 카카오톡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월 평균 이용자 수가 이제 9천만 명대로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70%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입 인구가 좀 많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Z홀딩스 아래에서 이제 야후재팬과 라인이 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검색 서비스라든지 이 마이 스마트 스토어의 어떤 시너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입점사에게 1년 이상의 판매 수수료를 면제를 해주는 프로모션들을 또 진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입점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네,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뭐 북미 쪽의 웹툰을 기반으로도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북미 시장에서 현재 네이버 웹툰과 와패드의 월간 이용자 수가 각각 이제 1,400명, 9,4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 효과도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두 플랫폼 내에서 이 콘텐츠 100개 이상을 이제 영상화하는 프로젝트가 와패드를 통해서 이미 좀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국내 콘텐츠들을 보자면은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지옥과 같은 이런 국내 콘텐츠들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끌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도 현재 이런 국내 콘텐츠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진 것도 좀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네이버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북미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사실 4분기 실적도 뭐 시장 예상치에는 굉장히 좀 부합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은 지속해서 이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최근 뭐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수급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피해갈 수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고성장을 지속하는 기업들 역시도 계속 상승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잔파도는 있기 마련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년 하반기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이제 우상향까지 우상향을 하면서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그림들이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목표가는 이제 45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5만 원 이하로 네,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진다. 45만 원까지 눈높이를 높여잡았습니다. 네이버였고요. 김시현 연구원님, 내일 사갈 만한 종목 뭐가 될까요? 내일 사가도 좋고 내년 초에도 사가도 좋을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한미 반도체 가지고 와봤습니다. 내년 주도 섹터로 이제 반도체가 떠오르고 있는 만큼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업입니다.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표 제품으로는 EMI 실드와 비전 플레이스먼트입니다.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전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시각 장비인데 그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기대감 나오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MI 실드 같은 경우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기계인데 반도체를 만들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자파를 차단을 해야 하는데 그에 관련해가지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그 용도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그 마이크로소 관련해가지고도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는 이제 6월에 출시를 했는데 국내 최초로 국산화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국내외 기업의 그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일본이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관련해가지고 국산화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연말에는 스트릿 그라인더를 출시를 했었는데
3차원 반도체 패키지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AR, VR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기대감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TC본더 장비 승인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 기대감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900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0%나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삼성전자나 TSMC 같은 대기업에서 이제 파운드리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동사의 장비가 수혜를 얻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클이 2,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주가를 봤을 때 박스권을 그리면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크게 실적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8천 원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와 네이버 분석을 해주셨는데 뭐 내일장을 비롯해서 다음 내년에 시작되는 시장에서 성공 투자 해보시길 바라고 또 세틀뱅크 또 MC넥스 또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